쫄랜드. 잠깐만 친구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플레이 유니버스 동물별. 아이고, 이게 뭐야? 아, 똥이야! 아, 지독한 냄새! 아, 나 좀 살려줘! 어? 어? 제이! 왜 소리를 지른 거야? 아, 깜짝 놀랐잖아! 저이, 이것 좀 봐! 어? 아, 이게 뭐야? 똥이야! 주변이 다 똥이야! 아하, 그러게... 어? 잠깐 제이, 여기 좀 봐봐! 똥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발자국도 있네. 이 발자국과 이 똥! 부드러워 보이지만 냄새가 많이 나고. 조이, 이제 좀 알겠어? 당연하지! 이건 바로바로 기린의 것이야. 기린은 초식동물이지만 똥냄새가 지독하거든. 아, 그렇구나. 제이, 우리 빨리 한이한테 가서 동물 친구를 만들어달라고 하자. 좋아.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그럼 출발! 한이, 안녕. 우리가 숲속에서 신기한 발자국과 냄새나는 똥을 발견했어. 응? 정말? 어떤 똥이었어? 똥 냄새가 아주 아주 지독했어. 아마도 발자국과 똥의 주인은 기린인 것 같아. 하니, 하니가 기린을 만들어줘. 응, 알겠어. 내가 멋진 기린을 만들어줄게. 신난다! 자, 그럼 조이와 제이가 마법의 주문을 외워줘. 알겠어. 유니, 유니, 유니버스! 짜잔, 친구들! 조이와 제이에게 동물 친구를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이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시작! 자, 그럼 먼저 기린의 얼굴을 그려줄게요. 기린의 눈도 동그랗게. 입도 그려주고 귀, 그리고 귀여운 뿔까지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기린의 긴 목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몸까지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제 기린의 튼튼한 다리도 그려주고 마지막에 꼬리까지 짠! 이제 기린의 무늬를 그려줄게요. 멋진 기린 친구 완성! 이제 기린에게 색을 칠해줄게요. 짜잔! 목이 긴 기린 그림 완성! 우와! 목이 엄청 길다! 아, 저렇게 목이 길면 나무 위에 있는 열매도 쉽게 따먹을 수 있을 거야! 배고파! 기린이 배가 고픈가 봐! 이건 내 배에서 난 소리야! 개굴! 배가 너무 고파. 나를 그림 속에서 꺼내줘. 내가 맛있는 거 나눠줄게. 하니, 기린을 그림 속에서 꺼내줘. 하니에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